아,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불가능이란 세상의 편견을 깨고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보여준 아이들. 북난타를 통해 음악을 배우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함께 호흡하고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동안 아이들은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 난타 하니까 느낌이 어때? 땡큐. 난타 최고야? 재밌어? 네. 어때 난타 해보면은? 즐거워요. 재밌고 행복해요. 네.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와, 난타를 처음 배우는데 재밌고 즐거워요. 네, 야간 보호가 이루어지다 보니 아이들은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갑니다. 늘 애틋한 선생님과 아이들은 짧은 헤어짐도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데 신현이의 손엔 하나 가득 뭔가가 들려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신영이네 집. 오늘은 특별히 센터 선생님들도 동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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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서 반갑게 손님을 맞아주는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홀로 손녀를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우리 신영이가 걱정이 많아요, 할머니. 아주 겁나게 아파서. 아주 좋게 고령의 나이인데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야 할 만큼 쇠약해진 할머니. 선생님이 이곳을 방문한 건 편찮으신 할머니를 뵙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누구이가 이런 것들 입고 어디로 가고 또? 어머니까 아시오. 맞다, 맞다. 멋있다,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거 옷 입으시니까 따뜻하시냐고요. 서버라고? 아니. 뭐더라고? 따뜻하냐고요. 따시냐고요. 따뜻한마. 따뜻하길래. 편찮으신 할머니가 지내기엔 너무나 추운 집. 사실 작년 겨울 낡은 연탄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신영이의 집은 난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영이는 다가오는 올겨울 아픈 할머니가 가장 걱정입니다. 12월에 너무 추워가지고 작은 방에서 같이 계속 덥고 어제 방에서 계속 같이 덥고 막 있었다고. 너무 추워서 여기 못 있고 어제 방에서 막 같이 막 있었다고. 아빠와 함께 살고 있지만 신영이는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손자들을 챙기기 위해 아픈 몸으로도 수시로 찾아와주는 할머니가 있어 신영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 더욱 남다른 신영이. 신영이 어머니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언제? 언제부터 없었냐고. 아니 언제부터 키우셨냐고. 신영이를. 언제부터 키우냐고. 몇 살 때? 요거 세 살 먹고. 세 살. 아 네네네. 아홉 살 먹고. 그럼요. 내가 여기서 그런데 할머니 말을 전해드린 신영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것도 키. 너 처음 알았어? 이 아들 없는 키도 없는 아들 빠른 애기 처음 알았나 봐요. 누군 줄 알아? 미치한테 주셨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우리 신영이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맞아요, 할머니. 맞대, 시애가 맞대. 지 세 살 때부터라는 걸 알고 그랬구나. 수화를 모르는 할머니와 듣지 못하는 신영이.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지금 그래서 너무 지금도, 많이 좋아주시고 이렇게 클 때까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대요. 아야 저까지 한 번 이런 사람.
변변한 책상 하나 없이 TV 옆 귀퉁이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형.